자,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가족들 만나실 거죠? 예, 어떤 분들은 동창들 또 만나고,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휴식하자, 잠이나 자자, 예,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이런 명절을 앞두고 주일 지키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하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예,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받느냐?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느냐?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좀 많이 받는 분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나 얼마 받았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자랑이죠. 예. 오늘 주제가, 예, 자랑입니다. 오늘 본당에 봤더니 아기들도 있고, 예,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예, 참 반갑네요. 명절날 이렇게 온 가족 같이 와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몇달 전에 전철을 타고, 이제 낮에, 이제 와서 괴로울 때였어요. 좀 이제 낮이니까 전철난이 좀 한가하죠. 전부 다 앉아있고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몇 사람 안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눈에 띄잖아요. 제 맞은편에 노신사 두 분이 앉아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려지죠. 그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리를 구부려있던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쭉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앉은 친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구두 이거 어제 샀다? 우리 딸이 사줬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해. 나도 봤더니 반짝반짝한 새 거예요. 그 반짝반짝한 구두를 이렇게 앞으로 싹 내니까 구두가 아주 눈에 띄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노신사분이 그러더니 보더니 자기 다리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두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 그저께 우리 아들이 사줬다. 오, 그렇게 마침 두 분이 다새 구두를 사오셔가지고 그걸 서로 전철 안에서 자랑하면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내면서 그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천진해 보이든지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국어사전에는 자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결국 뽐내는 거죠. 또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예, 이것은 너무 자랑을 하거나 거들먹거리게 되면 되레 이를 그르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좀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죠? 예, 상대방에게 거들먹거리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모이기만 하면 자랑합니다. 열중해요. 얼마나 열중하는지.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는 어떤 자랑을 할 겁니까? 무슨 자랑부터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때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는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이런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침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유다는 조그만 나라요. 아수르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그 나라를 당할 자가 없어요. 이런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정말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혼란에 빠지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친히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이런 큰일을 치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예. 이것이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전세가 달라지죠. 예,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지극히 강대해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변화가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신을 맞이하는 히스기야는 자,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맞이할까요? 자,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사신들을 맞이했습니까? 이 사신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예. 13절에 보면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다 보여주었죠. 예.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일 때 이 바벨론의 조그만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그 마음속 저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큰 나라를 히스기야 유다가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가 좀 버겁죠. 그러니까는 이 유다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었고 또 유다가 어떤 전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기에 그 큰 나라를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왔죠. 그러면서 또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 나라를 히스기야 왕의 그 조그만 군대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죠.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큰 군대를 물리쳤는가? 그 궁금한 점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야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보여줘야 되고 율법책을 보여줘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되는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지 않고 뭘 보여주었어요? 보물고와 값진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은, 향품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런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한 이 자랑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과시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 거죠.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자랑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잘린 적이 없다. 주인이 날 자르진 않아. 내가 나오지. 내가 그 집이 싫어서 내가 나오지. 난 한 번도 잘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한대요. 일도 잘하고 야무지고 누구나 다 마음에 들어해서 그 사람 한번 일을 시키면 자르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당당하던 이분이 잘렸어요. 자, 가방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솜씨 좋은 사람이 왜 잘릴까요? 자, 우리가 잘리지 않고 일할 때 좋은 일자리 항상 나한테 차려질 때 자, 내가 솜씨도 좋지만 그런 일자리 차려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자리를 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일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집 만나게 하시고 내가 싫어서 나올지언정 그 주인이 나를 안 자르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 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손씨 좋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흥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탁 잘라버렸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잘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안 잘린 거는 내 덕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거 있냐 얘기하는 것은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자 히스기야의 자랑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왕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곳으로 옮긴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긴다고 뺏긴다는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의 손에는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뺏어버린대요. 그 자랑했던 상대 나라로 옮겨버린다고 하고 또 결국은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내 것처럼 자랑하던 그 보아가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싶어하던 그 바벨론 왕이 도리어 유다를 멸망시키는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누구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 것인 것처럼.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큰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의 경거망동은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가를 뼈아프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고 자랑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또 사람도 싫어해요. 그죠?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또 내가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자랑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언짢아진다고요. 왜 언짢아질까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은 걸, 상대방보다 나은 걸 자랑하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마음이 상실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부러워지잖아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이 우쭐거리는 거죠. 자랑이 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실감이 들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동창, 가족, 친지 만날 때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 자랑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손에 조금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견한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뽐내고 싶어 한다고요. 거들먹거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랑은 시기를 불러오고 질투를 불러오고, 이 자랑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공동체에는 화목이 깨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화목하지 않고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추석을 앞두고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이번 명절을 앞두고 동서에게 한마디 하겠다고 사연을 보내줬는데, 이 추석 때 그 형님, 동서 형님, 위에 윗동서죠, 형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렵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예, 방송으로 밝힌다고 형님 잘 들으시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어떤 사연인가 하면, 이 명절날 가기만 하면은 이 형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근데 그 형님 아들은 앞에서 1등, 2등 한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자기 아들을 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또 1등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자기 아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끝에서 1등, 2등 한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만 자랑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꼭 자기 아들 건드리면서, 예, 너는 몇 등 했니? 아우, 너 그래서 어떡하니? 공부 좀 해, 공부 좀. 이렇게 하면서 남의 속을 긁는데요. 그러면서, 형님, 형님 아들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건 듣겠는데 제발 제발 남의 속 좀 긁지 마시오. 이번 추석은 좀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오.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랑은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랑을 듣다 보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부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뭔가 좋은 거 이렇게 뽐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부러워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부러워지면 지는 거다. 그리고 부러워지는 건 탐내는 거죠. 우리 십계명에 돼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예,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절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예,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자랑을 하든지 그 자랑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 그 사람이 자랑하면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상대방인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상대방인 나의 약점을 건드릴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병든 자를 낫게 했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무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성하게 일한 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간질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의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아, 나의 추한 모습을 아무 때서나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구나.
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지 너가 자만하지 않는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 것,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하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건드려지면 아픈 약점이 있습니까? 누가 말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이번 명절에 누가 건드려도 너 왜 나한테 속상한 얘기해 하고 화내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노예 해방을 이룬 아주 훌륭한 링컨이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 아버지는 귀족들의 구두를 만드는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원의원들이 예,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는 이 신분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고 귀족과 평민과 천민, 특히 이때 미국에는 이렇게 흑인이 노예로 남의 집에서 예,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맡겨놓은 채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노예로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신분의 고하와 신분의 귀천이 분명한 이런 시대에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상원의원이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첫 연설을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 당신 아버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죠. 내가 신은 이 구두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어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킥킥킥 웃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링컨은 이때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구두 제조공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솜씨는 없지만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 계시면 그리고 혹시 그것이 불편하거나 고장이 났으면 제가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솜씨는 아버지보다 못하지만 제가 조금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었다, 제조공이었다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놀리려고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링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하나님의 훌륭한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동서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형님 아들은 어찌 그리 공부 잘하오. 우리 아들 끝에서 두 번째인데 좀 그 공부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허허 웃고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방송에까지 형님 들으시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자랑을 들을 때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하는 자랑을 들을 때 나의 약점이 건드려질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또 자랑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하라고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 같은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래요.
예. 우리는 남보다 좋은 것은 쉽게 말하고 싶어 해요. 자랑이죠. 근데 나에게 있는 부족한 점은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전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전도를 잘했어요. 자, 이게 자랑이죠.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평신도 때 전도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2분 이상 있으면 땀이 나요. 막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옆집에 새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옆집 이웃집에 한 번도 놀러 간 적 없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저는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낯을 매우 가리고 낯선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관계를 못하는 그런 이렇게 약한 부분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이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참 좋아졌는데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상가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 상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악수만 하고 인사만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옆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사람을 만났으면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인데 제 형편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하기가 어렵고 사람 관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어떤 때는 그렇게 당황해서 말을 못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것이 제 약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전도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데 제가 사람 앞에만 쓰면 땀이 나고 말이 안 나오고 도망가고 싶고 저는 차라리 집에서 시험 공부하는 게 편해요. 사람하고 10분, 20분 수다 떠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그대로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며 전도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죠.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내가 전도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약한 것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만나실 때 여러분들 다 사정 아시잖아요. 이 사람 사정, 저 사람 사정 다 아실 때 내 더 나은 나의 상황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폭력을 쓰는 남편 때문에 속에 골병이 들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폭력 쓰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하기 싫죠. 내 얼굴 때문에. 그래서 참 감추고 사는데 교회 와봤더니 어떤 교구 식구하고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힘이 든다. 그렇지만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믿음까지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같이 은혜를 받고 나만 이렇게 힘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힘들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자랑할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위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사연을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받았는지 얼마 벌었는지 내 손에 얼마 있는지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은 귀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 몇 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셔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이번 명절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와 동창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나의 증거를 듣는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는 은혜로운 증거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